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는 살리고 여자가 아플 때 너 기도하지 마라.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 치신 걸 알았어요. 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잘 다니던 그 교회를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서 집 가까운데 교회를 주차 문제로 교회를 다녔게 했다가 하루 만에 네 집에서 똑바로 일찍 수산으로 가라. 그렇게 그 가야 될 교회를 지시하시고 또 거기서 그 환자를 고치게 만드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살리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 걸 내가 알게 됐어요. 참 그 하나님께서 수만 명이 그 교회 전 교회의 성도들이 수만 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초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 기도의 태도나 습관에가 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가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응답받고 흥분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전화를 했을 때 그런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는 살리고 그 여자를 치신 걸 내가 봤어요. 그래서 참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,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이어서 도로가 전부 다 시체로 쌓이고 그럴 때 제가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요 우리 뒤에 있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당신 땅에서 자꾸 저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러고 이제 일러 바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이 그 우리 땅 산에서 기도하지 말라.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땅 주인한테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엉망이니까 지금 내가 우리 완도 지역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기도를 한다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 당신 땅 좋은 거 많이 놔두고 왜 여기 가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참 거기가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기도하기를 좋아서 거기 바로 집 옆이고 2, 3분이면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서 자주 올라가서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좋은 땅 하나님 응답이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요즘 하는 그 기도처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는 분개했어요. 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 나가고 한번 그 코로나 걸리면 그때 당시는 거의 90%가 죽어 나갔잖아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지 땅이 그게 무슨 소용 있어? 지가 죽으면은 근데 그걸 나 하지 마라라고 이거 했을 땐 정말 속으로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. 내가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분노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 대구의 교회 종교 집단이 중국에 갔다가 이제 코로나가 막 만연돼 있는 중국에서 이제 대구로 들어와가지고 대구 전체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막 만연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금식하고 이제 대구 한 달에서 3분의 1을 금식을 했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달력에서 금식 보호식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니까 금식을 3일 하다가 보호식 하다가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금식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면 20일을 금식을 하고
고식은 열흘을 했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한 65% 70%를 금식을 했으면 30%는 죽을 먹었든지 밥을 먹었다는 소리예요. 그런데 광화문에서 뭐 그때 문정부 뭐 탄핵한 그런 이유로 그 대구 그 확진자들 다 몰고 뭐 교회 목사가 대구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는 뭐 저기 핸드폰도 끄고 카드 쓰지 말고 현금으로 쓰고 뭐 또 어떤 70대 노인이 확진이 되니까 거기 그 저기 한 2-3일 있다가 저기 그 감기약 좀 먹다가 2-3일 있다가 보건소는 가지 말고 동네 병원에 가라 그런 식으로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붕괴를 했죠.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나 이 종교인들이 왜 정치에 관여합니까? 예?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뭐 저 우리 주변 국가들이 막 시체가 쌓이고 그런 거 보도될 때마다 그 주변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확진자가 즉시 줄더라고요.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. 즉시 줄어. 그러나 네발의 발등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이 막 대구 확진자가 서울을 번져서 난리가 났는데 그 나라 기도해 줄 시간이 부족하죠. 우리나라를 기도하는데 내가 밥을 좀 먹고 좀 살만 하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확진자가 줄어요.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는 내 블로그에다가 그날의 확진자하고 줄어든 거 전부 기록을 해서 내가 오늘 금식 들어가니까 며칠 날 끝나고 보호식은 며칠이다 그러고 다 공개를 했어요.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? 나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. 내가 이러다가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했어요. 너무 도움이 필요했죠. 그래서 내가 블로그마다 다 함께 온 국민이 기도하자. 그런데 그 목사 한 분이 그렇게 광화문으로 데려가서 확진자를 저기 정부에서 코로나 팀들이 추적 못하도록 갔다가 거기에 뭐 카드도 쓰지 말고 핸드폰도 꺼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붕괴를 했어요. 그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.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. 그건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의를 말하겠죠. 그리고 그 나라 민족과 우리 백성 또 인류를 위해서 구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.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가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금은 보화나 명예 권세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요구를 너무 마음에 합한지라 구하지 않는 명예 권세 뭐 재물까지 다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물론이고 그렇게 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 수만 산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한데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기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들이시는 기도는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기도의 문제가 있어요.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떤가 하는 4263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뭐 삼성의료원의 식물인간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벅차고 힘들었을 때 그 많은 그리스도는 다 어디가 있는가? 내가 영어로 보니까 한 사람 기도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.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
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드리는 애통한 기도지만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 4263에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중보기도는 잠시 후에 산기도 끝나고 들으시겠습니다.